아, 왜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 어? 뱀 나왔는데?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No Snake Hotel. 우리 호텔에 뱀 없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단편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전 몰랐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 저번에 트레일러 영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추추 찰스라는 기차 공포 게임 있잖아요. 토마스가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거를 공포 게임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만들어진 추추 찰스라는 게임의 제작진이네요, 이 게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보자. Welcome to the No Snake Hotel. 그냥 호텔 이름 자체가 No Snake Hotel이야? No Snake Guarantee. Here at the No Snake Hotel, we pride ourselves in our incomprehensible 99.99% 보장이래. 그럼 0.001%의 확률로 뱀이 나올 수도 있긴 한 거야? No refund if snake is seen. 뱀이 보이더라도 환불은 안 됩니다라고 써 있는데요. 뭐야 이게? 장난해? 근데 게임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는데요. 이 호텔은 진짜 개쩌는 것 같아. 내가 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뱀 없어용 호텔을 찾게 되었지. 여기는 정말 좋은 곳 같아. 정말로 뱀이 안 나온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그놈의 뱀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예요. 근데 애초에 호텔에 뱀이 나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Step on it. 그냥 지려 밟으세요라는데? 파인드 룸 100. 100호실을 찾으래요. 123, 122, 21. 한참 가야 되네. 뭐이? 뭔 소리야?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그냥 이 호텔에 대한 찬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소녀였을 때 휴가를 나갔었는데 뱀을 만나는 바람에 난 그 이후로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50년이 지난 이후 비로소 나는 완벽하게 안전을 찾을 수 있는 휴가지를 찾은 거야. 고마워요! 뱀 없어용 호텔! 맞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을 우리 편집자님이 정확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데? 어디서든지 제외시킨다. 여기서만큼은 뱀을 완전히 박멸시킨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다른 호텔에 갔었는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돌아서 문을 딱 닫았을 때 자기 눈앞에 옷걸이에 뱀이 매달려 있는 거를 봤었었대요. 하지만 여기는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이상하게 막 씩씩거리는 그런 생명체 따위는 절대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서운데? 와, 옷걸이에 뱀이 매달려 있는 거 진짜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친다. 으씨. 아, 근데 분위기가 너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아니, 분위기가 여기가 102. 여기가 101이면 여기가 100이야?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뱀 나올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반데? 아니 진짜 오반데? 아니 분위기를 왜... 아니 왜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 어? 뱀 나왔는데?
야, 뱀 나왔어. 그래, 애초에 이, 이 핏자국은 뭐야? 뱀이 이렇게 지나갔어. 소름 끼쳐. 환불 안 해준다며? 어떡하노? 어쨌거나 뱀을 본 이상 이거 그냥 나갈 수밖에 없겠는데. 아, 깜짝이야. 아씨. 와, 뱀 개커. 아, 근데 너무 짧은데요? 이 뭐야? 아, 뭐야, 이 내용도 없고. 이게 끝이야? 아니, 뭐야, 진짜? 그 저게 무슨 뱀이야, 용이지. 도망가보라고? 안 도망가지던데? 내가 아까 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가져가지고 물렸어. 혹시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아,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뱀이, 조그만 뱀이 나와서 숨었던 곳.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어둠으로 칠해져서 못 갔던 그 장소가 이제 이무기 같은 게 튀어나오면서 갈수 있게 된다, 이거지. 자, 여기. 여기가 이제 가진다고. 오오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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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고장 났다는데요? 아니! 진심이야? 다를 게 없잖아. 아, 어이가 없네? 그 옆에 또 길이 있었다고? 그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고? 자, 간다. 어디, 어디? 길 없어! 없어! 없음! 어? 왼쪽에 있었던 것 같다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계속 한번 봐보자. 자. 왼쪽! 왼쪽! 다 벽이잖아, 이 개새끼! 어? 벽 쪽에 숨는 거 아니냐고? 자, 또 갑니다.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 해결해줄게. 타고 왔던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 거안 되냐고?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복도로 가려고 하면은 길이 막혀 있어. 다시 해볼게. 내가 그게 착각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해본다잉? 아, 막혔잖아. 저거 안 가져, 안 가져. 확실하게 안 가져. 문, 문, 문. 문, 문, 문. 아무것도 없어. 문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복도야! 엘리베이터에 초록 버튼이 있었다고? 또 가, 또 가. 오케이. 엘리베이터 초록 버튼. 근데 참고로 여기도 초록 버튼 있는데 안 눌려요. 이게 이렇게 슈퍼 똥개미일 리 없어, 그지? 뭔가 하나쯤은 숨겨져 있는 게 있을 거야. 미친 편지만 한 다섯 개 읽으면서 뱀이 없다고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이무기가 튀어나와? 장난하나, 진짜. 엘리베이터의 초록 버튼. 어? 갑니다잉. 버튼! 버튼! 안 눌려요! 진짜 영혼까지 다 뒤져봤다. 그지? 이 게임의 모든 걸다 뒤져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실망뿐. 자, 뱀 없어용 호텔이었고요.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영상으로만 만족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